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11월 학평 나영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P, T,T제곱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선분 OP의 수직인 직선의 Y축과 만나주면 Q라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PQ죠. OPQ의 넓이를 ST, 그것의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Q만 쳐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을 지나면서 OP랑 수직인 직선을 구합시다. 그럼 뭐예요? 점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고요. 원래 OP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원점부터니까 T분의 T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T가 되겠다. 됐죠? 그럼 우린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뭐가 되겠다? T 제곱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X에다가 0을 좀 집어넣을게요. 그게 Q가 되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마티 이렇게 나는 1이니까 얘가 T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결국엔 이 값이 뭐다? Q의 Y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0, T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우리 ST 구할까요? ST는 요 삼각형의 넓이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를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랑 요 길이를 구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뭐가 쉽냐면 결국엔 얘를 밑변으로 보고요. 높이는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잡으면 결국 ST 여기서 쓸게요. ST는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밑변 길이가 요만큼 T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높이는 이것의 X좌표 T가 되겠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결국 얘를 얼마로 나눠라? T로 나눠라.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미트 T를 0에 대한 우극한 보내세요. 자, 그럼 결국엔 여기서 이제 T가 날아가겠고요. 0에 대한 우극한 보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얼마예요? 나왔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